있을 수 있습니다. 566일 만인데 10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1m 이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권고했습니다. 애매한 경우도 많아 혼란도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100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기특위 구성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계약특위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자수 직전 가족이 살고 있는 호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의도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90억 원대 절도가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재혼한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가 확정돼 오세훈 시장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DMZ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동반 방문을 검토 중입니다.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 미군 숙소로 사용되는 호텔을 영빈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